얘는 초점 좀 가까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참치하고 성게입니다. 성게 제철 맞은 국내산 무슨 성게인지 이름 까먹었어요. 어쨌든 이거는 제 친구의 회사람이 보내주셨는데 요거를 네 팩을 보내주셨어요. 지금 두 팩을 일단 뜯은 거고 먹다가 부족하면 더 가져오겠습니다. 하하. 그리고 여기는 참치 스페셜 세트 시킨 거. 요게 그렇게 맛있대서 보성공 차주, 오늘은 짠! 일단은 제철 맞았다는 성게부터 이렇게. 아이씨, 얘는 초점 좀 가까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와, 이렇게도 좀 세팅을 해가지고 일단은 배꼽살. 굵은살. 와, 진짜. 와. 와, 진짜 맛있다. 얘도 되게 맛있게 생겼거든요? 와, 요거는 기름장도 주름 딱 해가지고 요렇게 성게까지. 대충 만든 초밥. 와, 너무 맛있다. 이번엔 김에 백김치에 성게에 참치. 와. 하고 싶긴 하네. 그리고 얘가 뱃살 부위 같아요. 얘는 요 살도.
짠. 흰살은 기름장 찍어서. 기름장에 백김치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도 볼게요. 와. 지금 한 점 한 점이 너무 소중해요. 짠. 아니, 진짜 맛있다. 얘가 뱃살이구나. 너무 행복해. 성게 한 팩 더 뜯었습니다. 초밥용 식초랑 아까 그 날치알 섞었고요. 일단은 와. 아, 진짜 맛있어요. 간장 저기 있습니다. 이렇게도 또
초밥으로도. 날치알도 팍팍 씹혀요. 여기 성게알 다 해가지고 이건 그냥 성게알이거든요? 맛있게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고 성게알이 아직 한 팩이 더 남아있는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에 이거 타먹는 것도 되게 맛있어요. 가끔은 타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재밌게 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 끝.